저는 미소예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언제 시참이냐면, 바로 12월 3일 일요일날 시청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시참은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편으로 이제 새롭게 마인크래프트 시청자 참여 신청하는 법이랑 어떤 시청자 참여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컨텐츠의 이름은 너와 나 복불복 서바이벌이라는 컨텐츠고요. 시청자 참여 30분이서 하는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비빔님도 만들어주시고 비빔님과 추추님과 핑뱀님 이렇게 세 분이서 만들어주신 컨텐츠인데, 자, 일단 첫 번째 라운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리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가 테스트 자리여가지고 전 여기에 앉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이 벽이 사라질 거예요. 이 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벽이 부서질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앞에 레버가 있을 거예요. 레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아시겠죠?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통과를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전투를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하나를 가면은 두 분이랑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자리가 연결이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만나면은 한 명을 죽여서 그 한 명을 죽이면은 이제 아이템이 떨어져요. 버튼이. 그래서 그 버튼을 가지고 저 앞에 있는 다이아 블럭에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아주 간단한 1라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1라운드 통과!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음 라운드에 꼭 진출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22명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8명이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8명이 탈락을 하면은 이곳에는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3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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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명의 이제 통과하신 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길이 뚫릴 거예요. 여기에 이게 갑자기 열리면서 이런 곳에 상자가 있죠. 상자가 있으면 여기에 통과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통과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쭉 길을 찾아서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상자 안에는 저 통과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무기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여서 직접 통과권을 뺏으셔도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통과권을 찾고 길을 찾아서 운영자한테 확인을 받으면 넘어가는 건데, 자, 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숨어있는 상자들이 이런 곳에도 막 통과권이 숨어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통과권을 찾으시면 돼요. 한 사람당 하나밖에 찾지 못하니까 한 사람당 하나 찾으려고 해주시고요. 자, 이런 곳에 통과권이 숨어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 기다리면은 이제 운영자분들한테 검사를 받고 나서, 자, 이렇게 문이 열려서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가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서 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문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미로 탈출이라는 이제 라운드인데 여기서는 4명이 탈락해가지고 총 12명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 바로 발판을 밟으면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미로 찾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곳에서 미로 찾기를 해서 빠르게 길을 찾아서 나오신 분들 총 12분이 살아남겠죠. 여기서 12명이 생존을 하는 거죠. 12명, 4명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빠르게 길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아주 간단하죠. 4라운드 복불복 길찾기. 자, 5라운드는 이제 랜덤 무기 PVP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랜덤 무기 PVP로 가려면 여기에 총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가 보이지만 여기는 12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공지사항용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또 복불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길을 뽑으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제대로 된 길을 찾으셔서 버튼을 누르면은 넘어가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빨리 오셔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빨리 깬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깨도 되지만 여러분들 운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대로 말 그대로 복불복이죠. 복불복.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열리면은 이걸 눌러서
가면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복불복 랜덤 무기 PVP가 있어요. 여기서는 1대1로 싸우게 되는 건데 여기 8명이 총 오게 됩니다. 8명이 와서 4명이 탈락하고 4명이 승리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맨 처음에 오면은 무기를 뽑게 돼요. 무기를 이제 한 사람당 한 번씩 눌러서 여기서 랜덤으로 무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방어구, 여긴 모자, 모자의 종류, 여기는 이제 상의, 그 다음에 여기 하의, 그 다음에 신발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무기를 뽑으면은 의자에 앉으면 돼요. 의자에 앉아서 원하는 의자에 앉으시면 되거든요. 원하시는 의자에 앉게 됐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뽑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뒤에 있는 양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열리면은 이제 어떤 사람과 붙어야 된다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템을 똑같은 아이템을 든 사람끼리 싸워서 앞으로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싸우게 돼서 이긴 사람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 진 사람은 탈락, 말 그대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곳에 이제 6라운드 장애물 달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명이 탈락하고 2명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빠르게 여기를 빠르게 한 바퀴를 돌면은 여기에 이 발판을 밟게 되면은 6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통과를 하게 된 거고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곳으로 말이죠. 이곳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는 같은 무기 PVP가 또 생깁니다. 여기서는 무기를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말고 제가 지금 이게 좀 잘못 설정된 건데 제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자 1번 장소 2번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먼저 오게 되는지 정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서 먼저 발판을 밟아서 온 사람이 1번과 2번을 정해요. 그럼 거기에서 1, 2번 중에 상자에 템이 들어있겠죠? 그 템을 두 개가 다른데 그 두 개 상자를 자기가 먼저 고르는 거예요. 안 보고. 그 다음에 진 이제 2등한 사람은 그 1등이 고른 걸 못 가져가고 2등이 고른 남은 상자를 가지고 그 템으로 여기서 준비를 한 다음에 3-2-1 해서 나와가지고 싸워서 죽인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시청자 참여 너와 나 복불복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엔딩 맵은 방송 당일날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겠죠? 오랜만에 하는 시청자 참여! 바로 랜덤 너와 나 복불복 서바이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신다면 내일 오후 4시에 만나도록 하고요. 일요일 오후 4시.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가면 새벽에 올라가니까 당일날 오후 4시겠죠? 여러분들 그 시간에 여러분들 꼭 미소의 방송을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 참여 신청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하는 방법은 자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시참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이곳이죠. 자 이곳에 이제 미소 시참 카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치면 되는지는 미소 시참 카페 kafe.naver.com/미소시참카페라고 한글로 이렇게 미소시참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미소시참이라 치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이제 신청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생방송 시작하고 나서 받을 거니까 미리 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글을 올리라고 한 순간부터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시청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통화팩 다운로드도 이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통화팩을 만들어서 이 통화팩 다운로드 게시판에다가 통화팩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후기 게시판에다가 후기도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미리 카페에 많이 가입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미소의 시청자 참여 너와 나 복불복 서바이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비빔님과 그 다음에 핑뱀님 그리고 추추님께서 세 분이서 만드신 아주 재미있는 마인크래프트 시청자 참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대되시죠? 기대가 되신다면 내일 오후 4시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구독도 고마워요. 그러면은 우리 내일 시참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굿바이!